사소한 동작으로도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평범한 동작에서 디스크가 탈출되어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작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가볍게 숙이는 동작입니다. 오히려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을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 세면대나 샤워실에서 엉거주춤 숙이다 보면 꽤 큰 무리가 오게 되는데 이를 허리가 더는 지탱하지 못해서 뚝 하고 담이 오거나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변할 때입니다. 배에 힘이 꽉 들어가면 복부 쪽으로 압력이 갈 뿐만 아니라 등 뒤쪽 척추로도 압박이 가해져 허리가 약한 분들은 찡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채기를 할 때입니다. 크게 재채기를 하다가 허리가 삐거나 디스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편인데요. 같은 원리로 과도하게 웃다가 허리가 아픈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며 입대 압력이 고스란히 허리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벼운 물건을 주울 때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서류 한 장이나 떨어진 휴대폰 같은 건데요. 보통 허리를 과도하게 숙여서 집어 올리게 되는데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한다면 허리를 비틀어서 아래로 숙이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모두 허리에 무리한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별 의식 없이 했던 동작들, 허리를 상하게 만들고 디스크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리가 평소에 약했거나 아팠을 수도 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어느 한순간 균형이 무너지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사소한 동작이라도 신경 쓰고 허리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